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며칠 전에 방송된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 중에서 영양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제가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쪽으로 좀 방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면 다음에 또 2편으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찍을 건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밤 11시에 약 50분간 방송된 시청률 5%를 기록한 SBS 스페셜. 그 내용을 보면요, 영양제에 대한 논란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영양제를 굳이 먹을 필요 없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치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영상을 찍은 제작진들이 뭐 많은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있는 박사님들도 만나고 인터뷰를 많이 따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다 떠나서 국내에서 두 명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한 분은 홍해걸 선생님입니다. 많이들 유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영양제를 되게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에서 보니까. 또한 분은 M 교수님이라고요. 영양제가 필요 없다고 늘 주장하시는 그 교수님 계십니다. M 교수님. 그두 분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거기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사람 한 명이 나오고요. 살이자로. 그 다음에 영양제를 전혀 챙겨 먹지 않고 평상시에 음식도 별로 부실하게 드시는 라면 같은 거 맨날 드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자취하시는 분이 한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PD분. 이 PD분은 뭐 고기도 좋아하고 또 술도 좀 좋아하고 영양제는 그렇게 많이 챙겨 먹지 않는 그런 세 분이 나와서 혈액검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혈액 속에서 비타민 B군들이라든가 비타민 C 수치를 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이나 뭐 거의 안 먹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특히나 이제 음식을 부실하게 먹던 그분은 비타민C가 조금 떨어져 나왔는데 나머지는 별로 큰 문제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사실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혈액검사로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도 아닌 수용성 비타민 수치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양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대로 이 비타민 B군이라든가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몸 속에서, 세포 속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혈액검사는 아닙니다. 혈액검사가 아니라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아주 특별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타민들의 생체 이용률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이런 분들은 혈액검사에서는 정상일 수 있어도 조직 내에서 지금 뭔가 기능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을 왜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검사가 아주 특별한 검사도 아닙니다. 지금 그 기능의학을 위주로 해서 종합검사하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녹십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종합검진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병원 많이 아시잖아요. 차병원에는 기능의학 공부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검진센터에서도 이런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정말 그 몸속의 생체 내에서 이러한 비타민 B군들,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검사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봤다라는 것은 솔직히 그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비타민 D 같이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연구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요, 사실 혈액검사를 가지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거기서 이제 홍해걸 선생님께서 영양제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26알 정도를 한꺼번에 드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드시던데, 사실 저도 그래서 제가 먹는 걸 한번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제가 먹는 그 알수로 돼 있는 거, 뭐 캡슐이라든가 타블릿으로 돼 있는 게한 21알 정도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리고
가루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유산균 같은 거 이제 가루된 걸로 먹고 있는데, 가루된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비슷하게 25와 6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이 1월 12일 날 됐는데요. 홍해걸 선생님의 그 개인이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1월 10일자로 홍해걸 선생님의 그 의견이 쭉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미 방송이 나오기 전에 방송을 찍으신 분이 이미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놓은 겁니다. 사실 편집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0가지 정도로 추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10가지를 써놓으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됩니다. 사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만 오늘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영양제를 먹지 않고 음식으로 다 먹을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사실 그렇습니다. 음식으로 다 모든 걸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항산화 물질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영양보조제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현대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챙겨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5접시 이상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권고하기는 쉬워요. 근데 먹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5접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그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영양소들을 이렇게 영양보조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가지고도 그런 것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엠 교수님이 항상, 그렇죠, 영양제를 먹지 말아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메타 분석을 통해서 영양제를 가지고 연구한 연구들을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메타 분석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앤드류 사울 박사인데요. 이분은 영양의학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얼마 전에요, 그 영양의학 저널에서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How to batch vitamins with a meta analysis. 즉,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통해서, 메타 분석을 통해서 비타민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비타민이 알려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많은 영양학자들이 이러한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이미 해왔습니다. 그분들 바보 아닙니다. 그분들 의사보다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양의학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 나온 그 많은 논문들, 그런 논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앤드류 사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량을 가지고 효과를 본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 저용량을 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런 연구들만을 모아서 그러한 메타 분석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호주의 마이클 앨리슨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논문들을 보면 이 영양소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생체 이용률이라든가 용량 같은 걸잘 따져갖고 영양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논문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였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홍해걸 선생님이 쓰신 그 글들을 보면서 정말 영양소가 음식으로도 먹어도 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메타 분석에 대한 한계점과 우리가 좀더 영양소를 가지고 논문을 쓸때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영양소 잘 챙기셔가지고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